취임부터 이른바 스피드 주택 공급을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 개발 억제 정책에 눌려있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거는 100년 쓸 수 있도록 잘 지어야죠. 서울시는 현재 8만 가구에 대한 공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위원회에 묶인 사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숨통을 틔우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방향 아래 오래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한 개소도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를 활성화해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몰렸습니다. 서울시는 25곳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다세대 주택 등 벌써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빌라도 엄청 났죠. 많이 났죠. 올 4월 달에 두 채를 뜯어가지고 쳤는데 엄청 비싸요, 이거. 공공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 자극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민간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집 그 몇 채 더 얻자고 민간에게 큰 이익, 그러면서 집값은 상승시키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9월 23일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합니다. TBS 유민호입니다.